우리 자기. 여기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남녀가 있습니다. 아, 한 잔만 더 주세요. 오, 우리 자기 오늘 잘 마신다. 괜찮겠어? 네, 좀 떨리네요. 한 잔만 더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술자리에 동석한 여주인의 묘한 시선 때문일까요? 대영씨 꽤나 긴장한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뭐야 시시하게. 자기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야, 이거 좀, 제발 좀 놔주세요. 네? 웃기시네. 누구만대로. 그럼 처음부터 덤비지 말았어야지. 저기요, 이거 좀 제발 좀 놔주세요. 아니, 너무 힘들겠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대영 씨는 요즘 따라 부쩍 밤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그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친구 재은 씨입니다. 두고 봐.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오늘 꼭 알아낸다. 그렇게 미행하여 따라간 곳은 뜻밖의 장소인 한 네일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분위기가 꽤나 야릇합니다. 잠깐만, 거기가 아니고요. 저 잠깐만요. 아파요. 어머, 미안해. 내가 살살한다는 게. 살살할게. 차라리 못 봤다면 좋았을 장면. 재은 씨는 이곳에서 남자친구 대형 씨의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세상에, 지금까지 저스 타고 다닌 거였어? 밤마다 누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남자. 수상한 밤외출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대형 씨가 도착한 이곳. 에이구, 땅 꺼지겠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들어간 곳은 한 모텔인데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초상집에 온 것 마냥 축 처진 대형 씨. 이곳에선 그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오빠 실직 축하해. 그래. 고마워. 오빠 기운내. 오빠 잘못 아니잖아. 오빠. 응? 오빠 안아줘. 실직한 애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재은 씨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집 나갔던 기운도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재은이 덕분에 산다. 몰라.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오빠! 오빠 보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커플 동반 모임에 참석한 재원 씨. 아, 너네 오빠 이번에 차 바꿨더라. 좋던데? 우리 오빠 이번에 승진했잖아. 신형 나왔다길래 겸사겸사 바꿨지. 아차. 결혼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네, 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얘네 아파트 사서 들어가잖아. 그것도 32평이래. 아, 근데 재현아, 네 남친은 언제 온대니? 올 때가 됐는데. 네 남친 회사는 잘 다니지? 그럼, 잘 다니지. 나 잠시 화장실 좀. 재은 씨는 언제부턴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가시방석이 돼버렸는데요. 야, 너 몰랐어? 재은이 남친 백수잖아. 진짜? 잘나가는 친구 애인들과 달리 아직까지 백수 신세인 남자친구 대영 씨 때문입니다. 6개월째 백수 생활을 하는 애인을 자꾸만 감추고 싶은 재은 씨. 많이 기다렸지? 빨리 들어가자. 오빠, 잠깐만. 오빠, 아, 내가 오늘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나 신경 쓴 건데? 왜 이상해? 오빠, 내가 진짜 미안한데 이유 묻지 말고 오늘 그냥 좀 가주라.
어? 나 먼저 갈게. 아이고, 재현아. 왜? 나 돈이 없는데 저기 차비 좀 빌려주라. 아이고, 직업도 돈도 없는 천하 이 백수애인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나. 여자친구의 답답한 마음을 대형씨라고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취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마음처럼 현실은 넉넉치 않은데요. 속상한 마음에 드는 이 식당에서 대형씨의 인생을 바꿔줄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남자 술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좋다. 왜 이래? 술은 장으로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지. 자기야, 당장만 따라줘. 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아이고. 네, 경찰서죠? 예, 여기 식당인데요. 가자, 가. 아이 진짜. 아이, 걸었다 걸어. 간다 가. 술이 내 조끼 처먹고 갈 것이고 미친놈. 괜찮으세요? 아, 예. 아, 괜찮은데. 아니, 아니에요. 도와드려야죠. 아, 저, 죄송해요. 식당 여주인 서린 씨와 돈 없는 백수 대형 씨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한 잔 받아. 고맙습니다. 갑으로 식당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든 게 천지야. 그래도 장사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지 않아요? 돈? 돈 많은 뭐해? 혼자 사는데. 그날 대영 씨는 돈 많은 과부 서린 씨가 나락 같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담담하게 식당 밖을 나서는 대영 씨. 그런데 방금 전까지 돈 한 푼 없던 대영 씨에게 꽤 많은 돈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돈을 보고도 착잡한 표정을 짓는 대영 씨. 그나저나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벌게 된 걸까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X는 몇 달째 백수 상태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한 식당에 들리게 된 남자는 그곳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과부 X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남자에겐 제법 많은 돈이 주어졌는데요. 과부 X과의 첫 만남 이후 남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며칠 후 요즘 밤만 되면 몰래 집을 나가는 대형 씨. 꼭두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재훈 씨는 그가 밤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빠, 아, 오빠 진짜 요즘 왜 그래? 아,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재현아, 나 피곤해. 좀 쉴게. 아, 오빠! 아, 오빠! 점점 비밀이 많아지는 대영 씨의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대영 씨는 요즘 잠자리는 물론 스킨십조차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빠! 아이, 왜 또... 오빠 요즘 왜 그래? 아, 요즘 날 왜 이렇게 벌레 먹듯 하는데? 아, 내가 뭘... 아... 그냥 자자, 어? 오빠 혹시 여자 생겼니? 에휴, 씨... 재훈 씨는 변해가는 대형 씨가 점점 낯설기만 합니다.